바로 그 장을 펴서 저에게 이게 뭔가 여러분들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단어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쓰셔야 돼요. 예. 첫 번째, 찢었다. 번호 웃은 거죠? 예, 비웃음은 아니었기에. 아, 뭐야, 벌써 찢었다가 있네? 나 정말 이거, 벌써 찢었다라고 써서 계신 분들이 꽤 계신, 나 진짜 안 보고 하고 있거든, 순간? 오, 아유, 감사합니다. 미리 뭔가 찢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던 건가요? 아, 네, 감사드리고요. 또 두 번째 또 넘겨주셔서 잘생겼다. 네, 뭐. 오, 뭐야, 벌써 쓰. 아, 맞아. 이거 내가 어제 하라고 해서 또 써오셨구나. 근데 어제 또 제가 잘생겼다 쓰라고 했더니 다들 한바탕 웃으시길래 기분이 썩 좋진 않았는데, 네, 미리 또 써와주셨네요. 예. 사실 저도 이런 뭔가 잘생겼다 이런 말을 사실 이렇게 들어보기가 어렵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들어볼 수 없기 때문에 뭐가요? 누굴 가리키는 거야? 아, 뭐야? 아, 뭐야? 언제? 언제 또 이렇게 존잘나? 무섭네. 쩐다, 꿀성대, 뭐야? 어제도 이랬었나, 혹시? 아, 우리 김문정 감독님이 이렇게 쓰고 계신 여러 가지 짤들을 제가 많이 받아서 알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큐트, 남성분께 큐트라는 소리 들으면 많이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네. 감사합니다. 몰랐네. 댄싱머신 준수 매력 터져. 감사합니다. 어제도 혹시 써주셨습니까? 어제는 아니었어요? 예, 오늘. 네, 감사합니다. 나는 스케치북이 어제 이제 그 제보를 받고 알게 된 거지. 사실 오케스트라 분들께도 스케치북이 제공됐다고 저 못 들어가지고 전혀 몰랐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